문제지 199쪽에 그 1번 뭐예요? 토지동 종목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거기 5번에 소유자 변경 있죠?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토지 표시는 자, 신규 등록을 통해서 새로이 정하거나 분할이나 뭐예요?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고 땅이 두 개가 생기니까 경계가 새로 생기고 있죠?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등록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어디에서 임야대장 면적이 1제곱미터가 토지장으로 가게 되면 500과 600으로 가면 0.1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요? 일단 당연히 뭐예요? 그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 등록전을 하게 되면 소유자 변경이 답이다. 넘기세요. 자, 3번을 별표 주시고 아까 그런 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신규등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일단 세 가지를 머릿속에 그리라 그랬어요. 촉탁하지 않는다. 등기부 없다. 그러니까 등기부 없다는 개념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권 사항은 등기부 갖고 하지 말고 뭘 소관청이 직권조사한다. 소유자 증명서면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거기 3번에 무슨 말이 나와 이거 뒤에 촉탁해야 된다 써 있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할 필요가 없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뭐예요? 1번은 정의고 2번은 60일까지 신규 등록의 정의가 1번이고 새로이 정한다. 새로 새 신자니까 새로이 조성된 새로이 나오게 되면 그게 뭐예요? 신규 등록이에요. 어? 자, 200쪽인데 200쪽. 200쪽 3번. 200쪽. 잘못 났어요? 답이 아, 이거 오타네. 오타. 답이 오타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이거 큰일 났네. 해설도 잘못됐다. 자, 해설 잘못됐고 저기 해설은 그 3번의 해설은 3번으로 바꾸고 거기 써 놓으세요. 등기부가 없으므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답을 자, 오타죠. 오타입니다. 오타서 답을 뭐라고 이거? 3번이라 하고 뭐가 없으므로 등기부가 뭐예요? 없으므로 뭐 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않는다. 그죠? 자, 이렇게 고치세요. 자, 오타입니다. 오타. 이거 발견을 못 했네. 자, 그맨 아래도 뭐예요? 답이 3번은 몇 번이라고? 3번이라고 고치세요. 정답도 자, 정답도 뭐로 고치라고? 아래, 맨 아래 정답도 뭐예요? 3번이라고 고치세요. 오타입니다. 나중에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 이게 참, 이게 편집해놓고 나서 이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눈에 안 띄어서 그래. 자, 일단 그래서 제일부터 뭘 보라고? 촉탁 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부가 없다. 그래서 등기가 없으니까 4번처럼 자, 뭐예요? 소유권 증명서면을 내야 되는데, 판결서하고 이렇게 공인수면 매립법에 의한 뭐예요? 준공공사 확인증 있죠? 이걸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 만약에 5번은 신규 등록에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누가 소관청이 관리하죠? 소관청이 뭐할 때는? 관리할 때는. 예컨대 그 관리청에서 공인수면 매립에 의한 그 준공공사 확인증을 받았으면,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 굳이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 낼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문제는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증명서면이 아닌 거, 그래서 1번에 판결서, 2번에 준공공사 확인증, 3번에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4번과 5번을 비교할 때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5번은 뭐예요? 소유권의 증명 서류 나오죠? 기타 소유권 증명서면이니까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등록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등록전환에 대해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 자, 1번은 토지 용도와 지적의 정밀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뭐예요? 소유자의 뭐에 의한다? 신청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근데, 2번에, 등록전환 시 뭐예요? 반드시 축적 변경과 지목 변경을 신청한다. 지목 변경 안 해도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바뀐 거다, 이게요. 옛날하고 바뀐 게, 자, 축척이 변경은 되죠? 왜? 임야도에서 어디로 가니까? 지역도로 가니까 축척은 바뀌는데, 뭐가 이제, 지목 변경을 안 바뀌고도 뭐예요? 안 바뀌고도 신청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장 지역도로 옮겨가는 것이고, 날짜는 며칠이고, 60일이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서 측량을 선행하지만, 측량 성과들은 첨부하지 않는다. 써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 도면은 뭐예요? 측량을 왜 하냐면, 자, 축척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곳이 토지장으로 가버리면, 당연히 뭐예요? 토지대장,
500과 600으로 갈면 면적이 0.1이 되니까 반드시 뭐예요? 면적이 늘어나니까 뭐가 필요해요? 측량을 당연히 해야 돼요. 어? 근데 측량은 기사가 하고 기사가 내면 되니까 소유권자가 손과도를 내지 않아도 돼요. 손과도는 누가 낸다고? 기사가 뭐예요? 직접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기사가 측량 기사가 직접 제출함으로 누가 소유자가 낼 필요가 없다는 점. 자, 그다음에 뭐예요? 아까 5번 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관청이 서류를 관리할 때는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자, 6번을 별표합니다. 6번을 꼭 별표해 주시고 등록 전에 틀린 거 했을 때 1번은 날짜가 며칠이에요, 이거? 60일이에요.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대부분의 토지가 동그라미 치고 대부분의 토지를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그 아래 줄에 두 번째 줄에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면 지목변 기용 없이 할수 있다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신청이 된다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임야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를 받아 등록전을 뭐할 때는 자,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써 있죠? 그래요. 측량 나오면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 아니면 무조건 다뭐 하는 거이고. 측량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거기 자, 이 개정했다 그랬죠? 건축법에 따른 건물에 뭐라고? 건축에 허가 신고, 자, 사용 승인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고? 신고 허가, 허가 신고, 신고 허가, 신고 허가를 받아서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그 시기가 앞당겨졌던 거죠? 나 전에는 뭐예요? 종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뭐 했어요?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허가하고 뭐예요? 신고만 받으면 뭘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뭐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 그게 뭐한 것이다? 이게 있고, 틀린 것이다? 이게, 자, 4번은 뭐예요? 4번은 이제, 이것도 6번도 답이 잘못됐다. 왜 답이 잘못됐냐면, 자, 거기 답을 6번도 5번으로 고치세요. 정답 밑에 있죠? 거기 해설은 5번인데, 6번은 뭐예요? 6번의 정답을 몇 번으로 고치라고? 정답을 뭐예요? 6번 문제도 정답을 몇 번으로 고쳐요, 이거? 5번이 돼야 된다, 5번. 응? 5번 돼야 된다. 다만, 우리가 이제 뭐예요? 거기, 자, 이 3번은 고쳤는데, 4번을 안 고쳐놨는데, 뭐예요?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 법령에 의해 안고 지우세요.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성 등에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 그거 다 지우시고, 응? 자,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뭐라고 허가를 받는 경우 이렇게 보시세요. 관계 법령에서 뭘 받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에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고칩니다. 4번에 어떻게 고치라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아, 이렇게 고칩니다. 절대 이제 시기가 앞당겨졌으니까 자, 그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거나 자, 그다음에 뭐예요?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고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전에 그렇게 끝나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 5번은 그 얘기예요. 5번은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5번은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신등 분합지 이렇게 신등 분합지 신등 분합지 받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 우리가 측량을 해요. 측량하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실제 거리는 미터고 그다음에 도면상에는 뭐예요? 도면상에는 뭐로 들어오니까 센치로 들어오니까 센치로니까 뭐예요? 축척을 통해서 이 미터를 센치로 바꾸죠. 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속도 같은 경우는 40cm하고 얼마 이거? 3cm로 만들어요. 그 만약에 축척이 얼마라면 1000분의 1이라면 이 안에 1cm가 이 도면상의 1cm가 실제 거리가 얼마냐면 자 1000cm, 1000cm. 이 1000cm니까 뭐몇 미터이고 10m, 10m. 그러니까 이 그림을 도면을 작성하는데 조그만 자이 자대고 뭐예요? 자대고 이게 그릴 때이연이 연필심이 이쪽에서 그리면죠? 이 연필심이 이렇게 그린 거하고 이 차이가 오차가 있다. 오차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오차가 있으니까 오차가 국가가 정해놓은 허용 범위 이내냐 초과냐 그 얘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과하면 무조건 측량해서 고쳐야 돼 초과하면 그런데 이 신등분합지 신규등록은 자 뭐를 바다가 땅이 됐으니까 이건 전후가 비교 안돼 전후가 비교되는 건 뭐하고 뭐하고 이거 등록 전환하고 분할 뿐이 없어요 왜 합병하고 지목변경 아예 뭐가 안 되니까 측량을 안 하니까 근데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땅이 안 됐죠. 땅이 다 땅이 안 되고 땅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 전후가 비교가 안 돼요. 전후가 비교되는 건 몇 개뿐이 없어요. 이거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를 뭐 할 때 분할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원래 토지 면적이 500이었는데 땅을 분할하면 딱 반을 하게 되면 250과 250이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분할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230이고 하나는 300이야. 더하면 얼마가 넘어가지고 500이 넘어가죠? 이거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분할 전하고 분할 후가 비교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 생기는 게 몇 가지뿐이 없다는 게 두 가지뿐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등록 전환과 분할은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뭐예요?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에 뭐가 있다는 게 오차가 생기고 오차가 뭐예요? 오차가 국가가 정해놓은 허용은 뭐예요? 허용 범위를 뭐예요? 범위를 자 이내냐 뭐하느냐 이내냐 뭐예요? 이내냐 아니면 뭐예요? 초과하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자 등록 전환이 문제가 올해 나오는데 올해 나오면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지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 분할하고 뭐예요? 분할하고 등록 전환은 이 말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내라면 뭐예요? 뭐는 이 등록 전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땅값을 높이기를 하는 거죠.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가는 거니까 어느 대장 토지장 쪽으로 가니까 옛날 임야대장 면적을 하면 안 되지. 자, 이 등록 전환은 등록 전환될 면적을 한다는 게 등록 뭐라고? 전환될 면적을 하겠다. 이 등록 전환된 면적이 자 등록 전환 면적이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분할 같은 경우는 오차 보용 허용 범위 이내라 하게 되면 만약에 1필지 토지를 자 이런 식으로 1필지 토지를 3필지로 면적이 300인데 3필지로 나눴다는 거죠. 그건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나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고 100으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99고 하나는 98이고 하나는 103이다. 요 정도 수준은 허용 범위 이내일 것이다. 그러면 자 초과된 면적을 이 3이 초과된 면적이죠. 초과된 면적을 각 필지에 옛날 사람이 문제냐면 안분한다고 낼 것이고 요즘 사람이 문제냐면 뭐라고 똑같이 나눠준다 이렇게 나눈다. 모르시면 되는다 이게 나눈다 이렇게 시험 문제일 것이다. 나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문제 내는 걸 가만히 보면 근데 요즘 아직도 뭐야 아직도 이 좌표를 수치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아직도 뭐예요? 좀 연수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은 그 인간은 죽으면 안 된다. 그냥 지금 이제 말년이니까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문제가 내요. 그러니까 무슨 이론을 문제 내갖고 나중에 심화서 써야 되니까 항상 한 글자만 고쳐 한 글자만. 그 자 지적도를 임야도로 고친다든가 이렇게 한 글자만 고치니까 아래를 위로 고친다든가 이런 것만 고쳐요. 앞에 뒤로 이런 거 고치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이 올해 합격할 때가 올해 꼭 나와야 돼. 그 사람이 꼭 내갖고 한 글자만 고치니까 절대 자 죽지도 말고 살아서 계속 내야 된다. 초과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쳐야 되겠죠. 이건 측량을 해서 고쳐야 되겠죠. 등록전을 하게 되면 글자가 네 글자니까 직권 정정해요. 직권을 정정하는데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친다 그러면 틀려. 그다음에 분할은 그냥 자 법에 뭐라 써 있어요. 글자가 두 글자니까 그냥 정정해요. 정정. 그럼 만약에 분할이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예요? 이내면 정정한다. 초과하면 나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게 분할은. 근데 항상 근데 이 등록 전환은 뭐예요? 등록 전환된 면적이 아니라 옛날 그 면적, 등록 전 임야 대장 면적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틀리고 이건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그래서 거기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6번에 거기 5번 보시면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거기 면적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뭐예요?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치고 면적 이내 뭐예요?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적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이다. 자, 오타입니다. 거기 자 답이 3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 5번으로 고치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02페이지 8번을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8별 별표하시고 거기 틀린 거랬어요. 자, 거기서 마찬가지죠. 1번에 뭐가 나오고, 자, 면적에 뭐예요? 면적에 임야대장 면적 나오죠? 등록 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뭐예요? 초과 동그라미 치고, 초과죠, 초과. 면적 초과,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뭐라고? 직권 정정이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 직권 정정이다. 그죠? 그 다음, 2번 법이 개정도 그대로 지금 해놨죠? 산림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일산의 허가, 건축법에 따른 뭐예요?
건축 허가 신고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발 허가를 받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뭐 없이도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 3번에, 3번에 뭐예요? 임야대회 등록된 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아랫줄에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일단 답은 틀린 것은 1번이고, 3번은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된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있다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기간이 60일이고, 자, 며칠까지 하라고? 60일 내에 하고, 기한 60일. 그 다음에, 자, 등록 전환은 뭐예요? 신규 등록과 지본부의 방법이 같죠?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기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축을 해야 되겠죠? 같은 지본부의 적이니까. 그 다음에, 자, 당연히 5번은 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공부를 뭐 할 때는, 정리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에서의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촉탁한다. 예컨대 뭐예요? 면적이 달라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예컨대만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는 뭐예요? 면적이 변화가 있으니까, 좌표 같은 거 있죠? 새로 정할 수 있으니까, 자, 등기를 촉탁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9번 문제는 있죠? 토지를 분할한 경우죠? 토지를 분할한 경우에요. 그래서 9번도 별표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지 않죠. 그러면 틀린 거 됐는데 1번 뭐예요? 측량은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야죠?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할 토지가 분할 대상일 때는 갑이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 사본을 첨부해야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3번에 뭐예요? 토지를 뭐 할 때는 분할할 때는 뭐예요? 측량을 해야 된다. 뭐 아니니까 합병과 지목 변경이 아니면 다 측량을 해야 된다. 측량하지 않는다. 그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경계는 지상 건물의 권리계에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권리계에 결정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네 가지. 그래서 판사가 뭐하다? 도도하다. 판사가 도도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할할 경우에 매매를 필요하니까, 뭐예요? 어디에다가, 자, 이렇게 토지가, 이 갑이라는 사람 토지를 뭐예요? 분할해서, 자, 이 토지를 뭐예요? 이 전부를 이제 팔려면, 자, 이 팔아버리면 이제 이 토지가 전체가 갑토지가 아니죠, 이제. 여기다 뭐 분할할 때 뭘 설치하고, 경계점 표시를 하고, 그리고 뭐 분할해서, 이제 남이 토지가 됐다는 걸 뭐예요. 공시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뭐예요. 3번이고, 넘기시면, 자, 몇 번에 그 11번 있죠? 11번. 자, 11번. 그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 물론 거기 그 10번 문제 틀린 것 중에서, 틀린 것 중에서 거기 몇 번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문제가 비슷한데 동그라미 4번에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뭐예요? 건물의 권리를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건물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판사가 도도할 때 그 공공사업 있죠? 그 얘기 지금. 자, 원래 원칙은 건물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판사가 도도하다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다. 이제 그 4번만 한번 다시 이해해 두시고 자, 11번 문제는 뭐예요? 자, 법률상 토지에 뭐라고? 합병 얘기입니다. 합병. 합병 얘기인데. 자,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합병은 뭐예요? 측량하지 않죠? 측량하지 않는다. 면적 신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지번을 부여할 때 합선지는 신건지니까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 바로 앞에 밑에 거기 신청이라는 단어 보이죠? 신청을 해야지만이 그 지번은 그 위에 그 건축물이 위치한 그 건축물이 위치한 그 지번을 합병의 지분을 부여한다. 합선지는 신건지다. 신청을 해야지만이 건물 있는 지분을 부여한다. 신건지.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합병에 따른 경우에 합병에 따른 경우에는 경자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합병에 따른 경우에는 경우 우자가 빠졌죠? 우자가 빠졌습니다. 합병에 따른 경우에는 바로 지적신청하지 않고 측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세서 합병의 자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쓰였죠? 여러분 뭐 중요한 것은 자 몇 번하고 몇 번 지문하고 1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이 중요한 것은 뭘 하지 않는다는 게니까 측량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어디 가서 시청 가서 뭐예요? 원본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두 토지를 이 자 이 두 토지 있죠? 두 토지를 뭐예요? 합병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원본을 보게 되면 원본에는 뭐예요? 원본에는 담당 지적 공무원들이 합병하게 되면 자 이게 뭐예요? 경계를 이렇게 뭐예요? 말소를 해요. 예, 말소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번은 뭐예요? 100이고 이 지번은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103이었으면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빨간 거. 그래서 이제 아 누가 보더라도 아 이 땅은 이제 뭐예요? 한 표지가 됐고 이건 뭐라고? 백이란 토지다. 그러니까 다시 경계는 뭐예요? 중간에 걸 지우면 되지. 이걸 다시 측량해서 경계를 새로 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 지금. 면적은 그냥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되지. 면적을 다시 측량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본을 볼 때는 뭐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빨간색. 우리가 등본을 띄잖아요. 이제 무슨 색깔인지? 까만 색깔이지. 어? 원본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씌워요. 빨간색으로. 자, 하여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 너무 세밀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지금. 뭘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1번과 3번은 그 얘기다.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의 지적성 한총은 토지소유자 합병 인정에서 토지 등이 있을 때는 공부를 전리하며 이 경우에 뭐예요? 자, 그 지적 정리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등 결의서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작성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할 때 이 토지 등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될 때는 뭐예요? 뭐 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자, 공부가 뭐예요? 불에 타서 없어지면 이 토지이동 결의서가 그 공부를 복구하는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지, 아까 토지이용 뭐예요? 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5번에, 자, 소유자는 이 지목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죠? 지목이 열거되어 있으면 합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며칠에 60일의 의무가 생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자, 60일이 아니라 며칠이 나왔으니까 90일 나왔으니까 그게 틀린 답이다. 작년 시험 문제 답이 그거였어요. 작년 시험 문제 답이다. 자, 넘기세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12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12번 문제에 틀린 거 됐는데 자, 거기 토지 이동 신청의 소유자의 임의적 의사이자한 것이지 합병은 뭐예요? 강제징의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강제징의 의무가 생기는 게 몇 번? 동그라미 2번이다. 그래서 공동주택부지와 지목이 열거되어 있죠? 이때 60일의 의무가 생기니까 거기 신청고 하여야 한다. 출시세. 뭐라고? 의무가 생기는 건 무조건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뭐예요? 합병을 신청할 때는 1년에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랬고,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랬고. 그죠? 그런데 이제 5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 토지 일구는 예외 없이 뭐 하지 못한다. 합병하지 못한다. 그 12번은 별표를 해 두시고, 특히 이제 뭐 때문에 거기 합병 제한사항 있죠? 그래서 합병 제한사항을 몇 가지? 두 가지 그 몇 번하고 동그라미 5번 내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3번에, 13번 문제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다 틀린 거 그랬죠? 없는 경우에다 틀린 거,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1번도 뒤에 다른, 2번도 아는, 않는 경우, 예, 3번은, 이게 맞죠? 3번이 답이야. 왜? 그것만 긍정이야. 다른 건 다 부정인데, 예? 긍정이에요. 그래서 공유 지분이 같을 경우는 뭐예요? 합병할 수 있으니까 말을 반대로 하면 공유 지분이 서로 다르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병 제한상은 오렌지 뭐예요? 등기법이나 지적이나, 자, 신탁등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아까 그랬죠? 법원지 구급 문제에도 1번 문제로 나왔다고.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올해. 나오니까, 어디에서는, 지적에서는 뭐예요? 지적에서는 합병하지 못하는 거 두 가지를 외우죠. 합병하지 못하는 거 두 가지. 합병하지 못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자, A라고 하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다. 아, 소유권자가 이 A 땅도 갑과 을이고, B 땅도 갑하고 을이다. 그래. 이 지금 A 땅의 소유권자는 갑은 뭐예요? 지분이 4분의 3이고, 을은 4분의 1이고, 이 B 땅은 갑이 3분의 1이고, 을이 뭐라고? 3분의 2다. 자, 소유권은 같은데, 공유 지분이 뭐예요? 같아야지만이 합병하는 것이지, 서로 다르면 합병을 못해요. 예외도 없다. 어?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A 땅의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B 땅의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다. 아니게, 그죠? 소유권자 같죠? 근데 주소지가 달라. 이 땅은 어디에 있고 충청도에 있는데 갑이 이 A 땅은 뭐예요? 충청도에 충청남도 서천군 장흥 옥산이 백번지에 있는 땅이 아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서울 살 때 샀고 자 이 B라고 하는 땅은 어디에 세종시에 살 때 샀어요.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땅을 만약에 합병하게 되면 자 이 담당 그 서천군청에서는 어디에 서울로 고지서 보내줘야 될지 세종시로 보낼지 뭐예요?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합병하지 못하는데 예외가 있다.
만약에 소관청이 소유권자가 동일임을 확인하고 자기네가 주소지를 확인했으면 고지서 보내줄 수 있으면 뭐예요? 자, 뭐할수 있다 예외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그 얘기다. 근데 절대 공유지분이 다른 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3번의 문제는 뭐예요? 반대로 뭐 같은 경우는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할수 있다는 게 이거 합병이 가능하다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동그라미 12번 문제 5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목은 같거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는 예외 없이 합병하지 못한다 써 있는데 그거 왜 답이냐면 예외가 있다 예외가 그 예외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A라고 하는 B 땅을 합병하는데 이 합병 대상 토지 이 B라는 토지 일부에다가 뭐예요 이 집을 짓게 됨으로써 무슨 사유가 생겼어요 지금 분할 사유가 생겼다 분할 사유가 그럼 원칙은 뭐예요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뭐냐면 분할과 동시에 뭘 신청하면 합병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이게 뭐하고 뭐를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하게 되면 받아주겠다 예외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게니까 예외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2번은 별표 두시고 이해 두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자그 나머지 29페이지에 아 209에 209 209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목 변경 인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날짜가 60일이고 아 2번은 뭐예요? 2번은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뭐예요? 맨 뒤에 뭐로 끝나면 공사가 준공되면 뭐예요? 지목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전답과서는 뭐예요? 우리가 공법상에 전답과서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농지라고 표현하죠? 이 농지일 때 상호 간에 지목 변경 신청할 때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왜? 그 누가 관리하니까 당연히 그 소관청에서 다 관리하니까 그런 건낼 필요 없다는 점. 그다음 자 거기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시도지사 확인 나오죠? 그 시도지사 나오게 되면 반지 축청이 아니면 다 뭐라고? 자 소관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눈에 띄면 시도지사가 눈에 띄면 그 내용이 뭐가 아니라면 반지 축척이. 반지가 뭐예요? 반지가 뭐예요? 지가 뭐예요? 지목 변경이 아니에요. 지번 변경이에요. 지번 변경. 근데 반지 추척은 외웠는데 지가 뭔지를 몰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래서 갑자기 지가 뭔지 보니까 지목 변경 나오니까 맞나? 이렇게 또 쓸데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반지 추척할 때 지가 지번 변경입니다. 그 지번 변경이 아니라 지목 변경이니까 이건 뭐예요? 소관청이다. 소관청. 그래서 그게 틀린 것이다. 그다음에 다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 사유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중에 합병 신청하지 합병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법에 의해서 공사가 준공된 토지 5번처럼 뭐예요 개발사업 쪽에서 합병을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무할 소지단 이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아까 16번 문제 있죠 16번 문제 그 16번 문제가 답만 한번 확인해보면 지목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관청이 지목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거기 자 어디에 그 1번에 뭐예요? 국토법에 의한 공사가 준공의 토지 3개. 그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뀐 토지 2. 그다음에 그 5번에 뭐라고? 자,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 신청하는 거 있죠? 근데 답으로 되냐는지 3번과 이제 4번 찍어야 되는데 4번은 뭐라고?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되면 분할도 해야 되지만 모두 해야 되니까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되니까 그거 맞는데 3번은 뭐예요? 3번은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게 되면 뭐 없이도 가능한 거이고 지목 변경 안 하고도 가능하죠? 만약에 대부분 토지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도 산지관리법이죠? 산지관리법, 건축법 나와도 그게 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제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런 문제도 뭐예요? 손댈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210페이지를 별표합니다. 18번을 별표해 두시고, 18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걸 보게 되면 일단 뭐 일단 거기 합병하고자 하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사가 다른 것은 뭐예요 합병하지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없다 아니죠 2번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자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 변경 없이 있다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있다 임야도에 등록된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맨 뒤에 뭐라고 자 공사가 준공될 때는 뭐예요 소유자가 뭐할수 있다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60일 이내에 집업 변경이 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5번은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됐는 게 다시 토지가 됐어요. 이건 누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요. 누구만이 알아서 하는 거이고. 소관청이 직권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작년 19번이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인데, 그, 날짜가 뭐예요? 날짜만 바꿨죠? 날짜가 뭐로 됐어요? 4번에 60일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이거? 90일이에요, 90일. 자, 90일. 그래서 여기 4번에 지적소관청부터 지적공고 등록발송 신청하도록 통지받은 소유자가, 이건 항상 뭐예요?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뭐라고? 통지를 받을 경우에, 통지를 받을 때는 소유자가 며칠까지, 90일까지 뭐예요? 90일까지, 자, 그,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한다 그랬죠? 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날짜가 90일이었단 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몇 번은? 20번 있죠? 20번. 20번. 등록말소에 관한 서명 중 옳은 거 그랬는데, 자, 20번 문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자, 20번은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주세요. 조그맣게. 작년에 나왔긴 나왔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관심을 갖고 보세요. 자,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절대 뭐예요? 절대. 이 등록말소 신청은 바다가 돼서 회복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지목으로 바뀌지 못할 경우에 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지형 변화에서 바다가 된 것은 절대 뭐 하지 못한다. 아,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다. 등록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 며칠, 60일이 아니라 며칠이고, 이거. 90일이고. 2번은 며칠? 90일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뭐예요? 그래. 시조지승이냐. 반지 축척이 아니야. 바다가 되는 건 반지 축척이 아니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죠? 눈에 띄죠, 그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4번은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변으로 다시 토지가 됐을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만이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야. 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5번 딱 봤을 때 뭐가 또 눈에 들어와요? 그래, 시조이사. 그 시조이사 들어가면 안 돼.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 통보해 주는 거지. 시조이사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딱 보면, 하여튼 시조이사가 딱 눈에 들어오면, 국장 시조이사가 딱 눈에 들어오면 뭐예요? 자, 시조이사 반지 축척, 사막도, 그 다음에 적구심사가 아니면 다 뭐라고 소관청 보시면 돼요, 소관청. 국토교통부 장관 6가지 모든 토지에 지적제조사,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공부의 구축, 자, 지적, 자, 관리기구 설치 운영, 전국 단위 있죠? 지적전산자료 전국 단위, 적구재심사, 그거 꼭 외우시고, 그게 아니면 다 소관청으로 보자. 자, 그 다음, 그 21번 축적변경인데, 여러분 축적변경은, 이 축적변경은, 아, 시험 문제, 자, 지금 5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 5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시고, 그냥 날짜만 한번 이해만 하면, 날짜만.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4년 나온 적도 없고, 한해 걸려서 한번 나왔는데, 요새 좀 희한하게 5년 동안 계속 나와갖고,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원래 이 절차가, 이 축적 변경 절차가 그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적구 심사 절차가 두 개씩 한해 나오면 한해안 나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다가 갑자기 뭐예요? 지금 5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 올해 나오면 6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안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날짜만 외웁니다. 날짜. 그 날짜가 뭔데? 이태백이. 이태백이 누구하고? 이태백이 누구하고? 삼순이와. 삼순이와 언제? 자, 12화. 15회야 뭐예요? 15회야. 달밝은 밤에. 달밝은 밤에. 남자자 만났죠? 밤에 20일 이내 사랑하고, 20일 이내 뭐하고 사랑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청산에서 뭐예요? 청산에서 각각 6개월 살다 오래 살았죠? 자, 1개월 이내, 1개월 뭐 1개월 이내 뭐 한다는 게, 1개월 이내 의인았다, 찢어졌다, 의인았다, 그죠? 의인았다, 그죠? 그래서 그 요즘 친구들은 하도 어렸을 때부터인지 뭐예요. 이렇게 오냐오냐 해갖고, 그 혼자 살라고 그래갖고, 그 기본,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뭐 하지 말고 하죠. 그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하지 마! 그러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 명령이지. 그게 무슨 대화?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이지. 그건 뭐 상하 관계가 딱 뚜렷해갖고,
명료하는 거지. 윗사람이 뭐 한참 저기 윗사람이 뭐 너무 몽둥이 들고 아니 옛날 저 아까 난로 얘기하니까 그 생각납니다. 그 어떤 무슨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 학교에서 뭐막 부지깽이 들고 막 그냥 다니면서 어? 우리 아버지가 선생이었었는데 그 무슨 선생이요 그런 사람.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항상 뭐라고 서로 뭐예요. 서로 유사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죽기 전에 고치면 괜찮아요. 그건 대화야. 아, 그래서 우리가 밥숟가락 놓을 때 고친다. 그런 얘기가 그게 나오는 거. 그게 대화라니까. 근데 얘기해서 만약에 한 번에 딱 고치면 그건 대화가 아니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가 뭐예요? 그게 대화라는 거야. 엄마가 딱 얘기해서 한번 고치면 그건 대화가 아니지. 수직 관계. 하여튼 그래서, 자, 뭐 났다고? 이 났다. 찢어지게 돼 있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이거 수직 관계는. 자, 하여튼 이태백이 뭐라고? 공고 20이래요. 공고 20에. 자, 공고 21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자, 이렇게 개발사업 지역에서,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서, 당연히 뭐예요? 자, 축적 변경하게 되면, 축적이 어디에서 작은 쪽에서 큰 거로 가서 만약에 뭐예요? 500과 600으로 가게 되면 면적이 0.1이 되니까. 자, 종전의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후의 면적을 비교해야 되니까. 자, 축적 변경할 때 먼저 뭐 해라는 얘기니까 경계점 표시를 설치해서 본인이 점유한, 뭐예요? 점유한 것을 자, 표시를 해라. 이 경계점 표시 의무가 며칠? 30일.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뜻을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을 뭐예요? 15야 달발금에 자, 뭐 하면 공고하죠?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한 날부터 뭐예요? 20일 이내에 뭐라는 게 청산.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축적 변경하게 되면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있는데 이 증가된 면적을 돈으로 환산하는 걸 우리가 청산이라 하고 그 청산금 얘기 나오게 되면 각각 6개월인 건 납부도 6개월이고 뭐예요? 수령도 6개월이다. 그 얘기 지금. 이의신청은 몇 개월이고? 1개월이고. 그죠? 자, 그 다른 내용도 이제 문제 풀면서 자, 보도록 하자죠. 그래서 어디 21번 문제는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돼서 자, 거기 청산금 결정 공고 날 있죠? 청산금의 결정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면 공고하고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자, 청산금의 납부 6개월,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수령 통지 한 날부터 6개월이죠? 그래서 2번이 왜 답이냐면 2번과 2번이 해설이 3번이에요. 왜 뭐하고 수령하고 뭐예요? 납부가 날짜가 같아요. 어? 다몇 개월이라고? 6개월이다. 수령 날짜하고 뭐예요? 자, 납부 날짜가 같단 죠. 근데 4번은 뭐예요? 행방불명됐거나 자, 뭐할 때는 받기를 거부할 때는 자,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아니, 공탁. 근데 이 신청은 몇 개월? 1개월이다. 자, 22번은 한번 별표 두세요. 예, 20번 별표 두시고. 자, 뭐가 나왔어요? 거기 공고 21이죠? 승인받아서 공고 21이고. 축적 변경했다. 그러니까 이 청산금에 대한 공고는 청산금에 대한 공고는 15야 달금방금 15일에 15일. 그래서 항상 15야 밝은 둥그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려면 돈 들어가니까 청산금 돈 얘기 나오면 항상 뭐라고 15야 밝은 둥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공고는 21이고.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축적변경위원회가 아니라 소관청이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로 재원별로 가격을 미리 조사해서 자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 제출하게 되면 축적변경위원회에서 각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1제곱미터당 뭐예요? 금액을 정해요.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심의결에 해갖고 이땅 10만 원, 자 그다음에 뭐예요? 아, 예컨대 만약에 5만 원, 이게 70만 원 뭐예요? 100만 원, 자 예컨대 6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한다. 그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만약에 100만 원 정했으면 면적이 3제곱미터가 증가했으면 자 청산에 관한 사항은 금액은 3 곱하기 뭐 하게 되면 100만 원 하게 되면 3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것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뭘 내라는 얘기니까 그 돈을 납부하라는 게돈 이익 본걸. 어? 그 얘기 지금.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80만 원인데 2제곱미터가 감소했으면 286, 160만 원의 손실이 있으니까 그 돈을 뭐라고 하니 그거 받아가라 이게 받아가라 그 얘기 지금. 어? 그래서 자 2번은 왜 답이냐면 누가 소관청이 더자 상위 기관인데 아 하위 기관은 어디에다가 축적변경위원회 제출하는지. 그다음 자 3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사출할 때는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뜻을 며칠 이상 15야 밝은 둥그다 15일 이상. 어?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20일 공관할부터 20일 이내에 예, 수령 납부 통지고.
자, 그다음에 5번은 공탁이다. 위에가 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22번은 뭐예요? 2번이 주체가 바뀌었다. 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넘기세요. 자, 23번 문제는, 자, 거기 가론에 들어갈 사항 중 옳은 것에서, 자, 당연히 뭐예요? 거기 뭐가 들어야 돼요? 맨첫 번째는 기억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고, 6개월이고, 어? 몇 개월? 자, 6개월이죠, 6개월. 1월이죠? 이 신청이니까 1개월이고. 자, 기억이 뭐가 나와야 되고, 1개월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은 뭐예요? 자, 몇 개월? 6개월 얘기죠? 그래서 1개월하고 몇 개월? 6개월이다. 답이 3번이다. 1개월, 6개월. 이 신청이 있으니까, 1개월. 그 다음에, 자, 거기 25번에 차액이 생긴 경우 있죠? 왜? 자, 돈을 뭐예요? 이익을 한 사람의 돈을 받은 건 초과액이고, 수령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부족액이니까. 자, 이 초과액과 부족액은 다 누구의 지방자치단체의 뭐예요? 수익과 부담으로 본다. 다 누가 나와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는 게 5번이다. 어? 자, 넘기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218페이지 넘겨보세요. 218페이지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리 법률에서 축척변경 심의의견 사항에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절대 거기 3번처럼 축척변경의 승인은 뭐예요? 승인은 절차상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승인한 거지 이걸 심의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축척변경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재검토 금액을 누가 소관청이 조사해 갖고 뭐예요? 제출하게 되면 그거 1제곱미터 금액을 정하죠? 청산금의 산정이라든가 이인청에 대해서 자 심의기를 하는 것이지 승인은 뭐예요? 절차상 누가? 자 당연히 시도이사의 승인은 절차상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29번은 토지등 신청의 특례죠? 특례도 이제 작년에 뭐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그 자 토지등 시기가 나왔어요. 시기.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뭐예요? 시기가 안 나오고 대의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대인청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 일단 거기 틀린 거 보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토지에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도시개발 뭐예요? 개발 사업이다. 사업을 한다는 사업. 그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자 누가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사업 뭐라고 시행자가 이 시행자가 뭐예요? 뭘 해야 된다는 얘기 이거. 착수신고 완료신고를 해야 된다는 신고 어디 해야 된다고 소관청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날짜가 뭐예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해야 돼. 15일 이내. 며칠 이내 해야 된다고 15일 이내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신고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시도지사한테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어디에 하는 거 이거 소관청에. 그냥 소관청. 그 시도지사한테 한다 그러면 뭘 생각을 하고 반지 축척이 아니면 시도 소관청에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추워서 그런 거죠 지금. 왜? 아니 난 그 갑자기 보니까 그 갑자기 애기 그 젖 먹을 때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갖고 아직 그거 아니야 지금 웃자간 얘기니까. 자 그럼 개발 사업을 하죠. 개발 사업. 그 이유가 그 여기 지금 그 사우나가 안 하니까 그렇게 더 추운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우나에서 여기 하면 너 열기가 막 저게 될 건데 안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 그러면 여기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보상금 주나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줘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여튼. 자, 이 도시 개발 사업 있죠? 개발 사업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예컨대 만약에, 이제 세종시처럼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연기군이라고 한 시골 마을이 다 뭐예요? 전답이 다 뭐로 바뀐 거예요, 지금? 다 대로 바뀌니까.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토지에 이동이 생긴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토지도 생기면 거의 뭐야 한 수십만에 되는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각하한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해요. 누구만이 사업 뭐예요? 이 사업 시행자만이 이 사업 시행자가 어디에다가 지적소관청에 뭐예요? 이 토지동에 뭘 하는 거 이거 신청을 한다는 신청.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게죠. 그런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는 것이지 합리적이지 못하게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소유자 신청하면 안 되고 그다음. 또 이해가 뭐냐면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만약에 환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내년에 뭐예요? 환지를 수반했다. 환지 나오죠? 환지가 나오면 완료 신고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여기다 뭐예요? 토지 이동까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토지 이동에 관련돼서 만약에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을 했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파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당연히 도망다니기 바쁘세요. 그러니까 신청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신청을 못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시공보증자와 주택시공보증자 있죠? 이 보증자와 자 또는 입주예정자 있죠? 입주 예정자가 뭐예요?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보시고 이 개발사업의 토지등 시기는 공사가 준공할 때요. 자 시공 뭐예요? 시공 착수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 뭐예요? 29페이지에 아 이제 218페이지에 29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 됐는데 자 1번에 뭐라고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그러면 틴다니까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거?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반지축척이 아니다니까 반지축척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뭐예요?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개발사업에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원할 때는 해당 사업체에게 토지등을 신청하도록 요청한다 그랬죠? 요청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요청도 하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개발사업에 자 토지등에 대한 신청할 경우 그 토지의 이동은 토지등 동그라미 치고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할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공사가 준공할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공사가 준공할 때다. 작년처럼 뭐예요? 착수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완료신고는 며칠? 15일이고. 5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파산이란 단어가 보이면, 누가 사업시행자가 못하니까, 그 주택시공을 뭐한 자하고, 보증해준 자하고, 입주예정자가 할 수 있다. 그 입주예정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토지소유자라고 쓰여있지 않죠? 토지소유자 간다 그러면 틀려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그 31번 문제 토지등에 대한 뭐라고 특례 중에 틀린 거 그래서 자 일단 거기 도시개발 사업 나오고 자 뭐예요 어디에다가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토지등을 신청한다 맞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예요 사업의 완료 신고가 되기 전에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의 토지등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토지등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틀린다 그랬죠? 절대 누가 하면 안 된다고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아니 된다. 아니게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요. 사업시행자만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마찬가지로 자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등은 공사가 뭐 할 때? 준공할 때 이동이 있는 걸로 본다. 근데 4번에 뭐예요? 환지 나오죠? 환지. 환지 동그라미 치고 환지 나오면 뭐예요?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할 필요 없다. 토지 이동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얘기고 동그라미 5번에 뭐가 보이면 파산이 보이면 아까도 봤지만 자 시공 보증자와 입주예정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년 시험 문제 다른 건 내용이 다 같고 그 32번 문제는 뭐가 자 몇 번이 쓰였어요 여기 그 2번에 2번에 뭐예요 두 번째 줄에 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 시행될 때를 이루어진 걸로 본 거 아니라 뭐예요? 공사가 뭐라고? 준공 착수가 아니라 뭐라고? 준공이다 준공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같은 얘기니까 자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준공할 때다. 그럼 축적 변경은 토지 등식이 언제일 것 같아요? 축적 변경 그 축적 변경 있죠? 시행 공고일 있고 뭐예요? 축적 변경 완료일 있죠? 완료된 날짜가 그게 뭐예요? 자, 토지등 시기로 봐요. 그래서 완료된 날짜에, 자, 당연히 뭐, 그 공부상의 필지들의 뭐예요? 축적병에서 받아진 뭐예요? 지번도 바뀌고, 지목도 바뀌고 있죠? 그런 걸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한다. 축적병경은 확정 공고일. 자, 개발사업은 뭐예요? 공사가 뭐 할 때? 준공할 때, 완료될 때, 준공할 때. 완료보다는 준공이라는 말을 쓰죠? 요새는.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33번 있죠? 33번과 34번 나오는데, 자, 33번과 34번을, 자, 거기 33번, 34번 두 개겠죠? 두 문제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33번과 33번은 별표해 두시고, 두 문제는 잘 보자. 그래서 대의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자, 1번에 공공사업 있죠? 예, 공공사업일 때, 자, 만약에 학교 짓는 학교 짓는 뭐 법인의 예, 대표자가 바쁘시니까, 사업하느라 바쁘시니까, 그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데 국가지방자치가 취득한 토지는 누가 토지를 관리하는 뭐예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장이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있죠?
집합건물수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시행자. 아니면 거기 5번처럼 뭐라고? 자, 관리인이 없다면, 자, 공유자진 선임한 대표자이겠죠? 근데 4번은 뭐예요? 4번은 이제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데,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금? 채권자 대위는 가능한데, 거기 지상권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상권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괜히 민법 공부하면서, 아, 지상권자도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에서는 누구만, 채권자 대인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네 가지예요. 1번, 2번, 3번과 5번은 붙어 있는 거고, 3번과 5번은 같은 개념이고, 예, 4번에, 자, 채권자 대인까지만, 네 가지만 가능하다죠. 그러니까 그 34번 문제도 대인 청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뭐예요? 네 가지가 아닌 게, 그 네 가지가 아닌 게 2번이에요. 왜?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지의 경우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은 뭐예요? 그 네 가지에 포함이 안 돼요. 네 가지. 왜? 민법에 뭐예요? 채권자 1번.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동그라미 33번 문제 동그라미 4번의 해설이 그 34번의 1번이에요. 누가 빠져야 돼?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 3번의 국가지방자치의 그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4번의 공공사업 있죠? 5번의 주택법에 따른 공동택부지. 항상 머릿속에 몇 가지가 네 가지만 뭐예요? 법에서 자, 네 가지만 뭐 하는 걸로 자, 대위 신청하는 걸로 정해 놨으니까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다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